골프를 건강하고 재미있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TV의 김혜연 프로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테일러메이드 퍼포먼스 랩에 와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테일러메이드 V스틸 우드라고 아세요? 진짜 와, 이거 아시는 분들이면 진짜 대박. 신제품 소개를 받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제가 소리 질렀어요.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V스틸 정말 좋아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골프를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진짜 열심히 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저희 그 중고연맹 선수계를 쓸었던 우드가 바로 테일러메이드 V스틸입니다. 정말 당시에는 이제 주니어 선수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클럽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니까 진짜 4명이서 공을 치잖아요? 3명은 다 V스틸 우드였어요. 진짜 그 시절이...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요, V스틸이 돌아왔습니다. 대박! 진짜! 요번에 나온 2020년 테일러메이드 우드 신제품은요, 바로 V스틸이 들어간 씬 모델입니다. 이 V스틸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특히 우드 같은 경우에는 페어웨이 두고 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면에 닿는 이 밑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정말 흥분하면서 말씀드렸던 V스틸 우드는요, 여기 이 솔 디자인이 완전히 V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요, 여기가 V로 만들어져 있는 데만 이제 나와 있는데 좀 평평해요. 보이세요? 평평하죠. 그렇기 때문에 평평하고 좁아. 그러니까 지면에 닿는 면적이 좁습니다. 지면과의 마찰이 좀 더 적어지니까 좀 더 부드럽게 공 치면서 싹 지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V스틸 우드가 그걸로 정말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 요번에 이 새로 나온 2020년도 테일러메이드 신제품 심 우드에서는 이 밑면 솔 부분에다가 V스틸을 이제 딱 장착을 했습니다. 네, 이게 두 가지가 지금 있는데요. 그냥 심과 심 맥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요, 바디의 재질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냥 심 우드는 티타늄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 심 맥스 모델은 스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위에는 다 카본이고 위에는 굉장히 가벼워요. 그런데 이 심 같은 경우에는요, 티타늄 소재를 이제 채택을 하면서 밑에다가 더 무게중심을 많이 뒀기 때문에요, 스핀 양을 훨씬 더 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클럽 스피드가 빠른 분들은 다른 3번 우드를 쳤을 때보다 마치 뭐 미니 드라이버를 치거나 페어웨이에서 드라이버를 치는 것처럼 거리를 더 많이 내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에 이 심 맥스 같은 모델은요, 조금 더 관용성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탄도를 좀 더 확보하고 편안하게 M5, M6에 대비해서 비거리가 좀 더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심 같은 모델은 클럽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분들이 선택을 하면은 막 미친 비거리를 정말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나는 2020년도에는 투혼을 꼭 해봐야겠어, 나는 이글을 해봐야겠어 하는 분들한테는 좀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스핀이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찍어치는 다운블로우로 공을 치는 골퍼라면 이게 또 되게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운블로우로 공을 찍어치는 골퍼분들은 어택 앵글이 쫙 눌러 들어가니까 공이 많이 뜨겠죠. 스핀 양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클럽 자체가 저스핀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뭐 융화시켜서 조금 더 적절한 스핀 양으로 인해 비거리가 손실될 만한 걸 조금 더 멀리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든 클럽은 심 3번 우드 15도인데요 샤프트는 5R1이에요 일단 셋업 했을 때 확실히 이게 밑면이요, 좀 좁고 평평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편해. 그러니까 이상한 언듈레이션이 있는 데에서는 사실 3번 우드를 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까다로운 경사지에서도 좀 더 편안하게 상대적으로 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셋업이 굉장히 편안하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고요. 좀 뭐랄까
이 임팩 순간에 매끄럽게 지나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타금도 되게 좋은데요? 근데 약간 스피드를 올려서 치긴 해야 될것 같아요. 확실히 스피드를 조금 올려서 치니까, 탄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좋네! 진짜 좋은데? 네, 이게 제가 지금 친게 심이었고, 맥스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심 맥스 같은 아이는요, 아무래도 좀더 관용성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좀더 편안하게 높은 탄도를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맥스는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V스틸이라고 더딱 박혀 있어요. 쟤는 티타늄이라고 더 크게 보이고, V스틸 조금 이게 숨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저는 마음에 드는데, 한번 타구감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테일러메이드 사실, 뭐, 우드랑 드라이버는 뭐, 탑 아니겠어요? 진짜 좋은데, 이번 거는 진짜 제 개인적인 향수가 묻어있는 클럽이랑 우드가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요. 셋업도, 지금 제가 든 거는 심 맥스 5번 우드인데요. 아, 역시 셋업이, 제가 저번에 사용하고 있었던 19년도에 나온 M6 우드보다도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스틸 재질이라 그런지 저는 조금 더 뭔가 무게감이 느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사실 총 중량은 같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죠? 그러면 좀 한번 세게 쳐봤습니다. 오! 이것도 좋네. 우드는 쳐보고 결정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드 같은 경우에는 M6가 항상 짝수 라인이 조금 더 편안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좀 쉬운 채로 쉽게 치자 주의여서 그런 걸좀 좋아하고 또 추천도 드리곤 하는데요. 이번 거는 둘다 너무 좋은데? 느낌이 정말 좋은데?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아까 제가 씬 모델이 더 비거리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 스핀량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비거리가 막 미친 듯이 폭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만만치 않게 지금 비거리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편안하게 치진 않았고 지금 거는 조금 좀 신경 써서 쳤는데 거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통 5번 우드를 175m 정도만 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캐리가 170에 떨어지고 토탈이 190까지 나갔어요. 되게 많이 나가네? 진짜 많이 나간다. 예, 슬슬 몸이 풀리고 있죠? 아, 예, 정말, 우드는, 여러분, 우드는 2020년도엔 일단 테일러메이드고, 실은 쳐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아까 제가 언듈레이션이 있는 데에서는 3번 우드를 치기가 좀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3번 우드를 언듈레이션에서도 좀잘 치는 방법은, 일단, 뭐, 지면에서 매끄럽게 지나가는 이 임팩트 구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꿀팁 하나 가야 되지 않겠어요? 치기 전에 그냥 어드레스에서 바로, 쳐야지? 번쩍,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처음 어드레스 해놓고, 테이크 백, 혹은 테이크 어웨이라고 하는 처음에 이 밀어주는 구간에서 팔뚝이 높아지지 않게 조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헤드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헤드를 끌어야지 번쩍 하고 팔뚝이 들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드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밑면이 이렇게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낮은 소리 최대한 지면을 쓸고 지나가는 게 편안하게 공을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낮게 낮게 다니면 좋다라는 걸 누구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때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섬세한 포인트가 바로 헤드의 높이보다는 팔뚝, 내 밑에 팔뚝인 전완부의 높이가 테이크어웨이를 할때 밀어지는지 이 높이를 유지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전완부의 높이가 유지되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나서 스윙을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매끄러운 우드샷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우드는
좀 거리에 맞춰서 치는 경우가 많지 정말 섬세하게 이제 딱 붙이려고 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드를 정확하게 치고 싶다는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높이를 유지하고 쳐서 스피드를 잃지 않고 지나가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일러메이드 신제품 2020년도 심 우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우드를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언듈레이션이 항상 있잖아요. 골프장에서는 경사지에서도 편안하게 칠 수 있는 우드로는 좀 좋은 것 같아서 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다음에도 제가 올리는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